최근 국내 증시에서 왕성하게 주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음 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된 기업들은 배당 확대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보이면서도 일부 제안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보여 양측 충돌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합리적인 요구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도 단순히 투자 이익만을 얻고 떠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